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엄청난 힌트가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바로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킹피스에는 시즌4 업데이트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확정으로 공개된 열매는 빙빙 열매의 각성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추가 힌트가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던전과 레이드에 대한 힌트도 있다고 하니까 바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여기 구독자님들이 많구나. 해양류 소환해드리고. 자,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요 개발자 서버 드라곤님 소식인데요. 드라곤님이 저희에게 요번에 힌트를 굉장히 열심히 주고 계시죠. 짜잔, 완전 최근에 이런 신규 아이템이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마그마까지만 있었는데 왼쪽에 포탈 소드라는 게 생겼죠. 지금 적혀있는 플레임은 포탈 소드 레토포? 대부분 요 포탈 소드가 요 초록색깔 검일 거라고 추측을 하시던데요. 다시 보니까 약간 순간이동 비슷한 느낌의 스킬인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신규 포탈 소드의 정체는 무엇으로 밝혀지게 될지. 자, 게다가 요번에 완전히 새로운 업데이트 힌트가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는 요 빙빙 열매의 신규 스킬까지만 공개가 된 상황이었죠. 빙빙의 공중 이동기가 추가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 밑에를 보면은 짜잔, 새로운 힌트가 공개된 모습. 요번에 공개된 힌트 속에는 마그마로 보이는 열매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누가 봐도 이글보다는 마그마에 가까운 모습이죠. 마그마 각성일 거라는 추측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드라곤님이 공개해주신 요 마그마 피스트랑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자, 하지만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진은 짜잔, 바로 페오디즈님이 공개해주신 신규 능력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개발자 서버에 계신 것 같은데, 오, 저거 뭐야? 완전 처음 보는 스킬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문처럼 생겼는데? 아래 댓글을 보니까 도어도 열매일 거라고 적어주셨던데요. 지난번에 새로운 열매 후보로 다뤘던 문문열매 기억하고 계시죠? 과연 저 미스테리 푸른색 능력은 어떤 스킬로 등장을 할지? 자, 원작에서 도어도어 열매는 나름대로 빌런으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상대랑 1대1 대결을 했었던 것 같은데 꽤 강하더라고요. 게다가 급피랑 불피에서도 이 도어도어 능력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문문열매를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인데요. 약간 포탈의 형식으로 이렇게 순간이동을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열매는 두 가지인데요. 요번에 빙빙 열매처럼 마그마 열매도 인기가 급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열매는 요 빛빛 열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 과연 빛빛 열매 각성까지 요번 업데이트에 등장을 할 수 있을지. 참고로 빙빙 열매가 확정된 이후로 값어치가 꽤 올라갔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마그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미리 얻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잠시만요. 저도 상자 먹고 싶어요. 드아, 잡았다. 구독자님들 좋은 상자 먹어야 될 텐데 제발 전설 주세요. 자, 과연 오늘의 상자는 으악 동상자다. 새로운 던전과 레이드에 대한 힌트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호,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신규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조만간 엄청난 힌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참여나 궁금하신 콘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